아이고 찬이야, 너 욕하는데 욕하는데도 잘 참아요 이제는. 응? 찬탱이, 찬탱이 이렇게 착해졌어. 어? 옛날에 너 얘보다 더 심했잖아. 욕하는 거. 똑같이 생겼어요 두 녀석이. 색깔만 달라요. 옛날에 찬이가 가을이처럼 가을이보다 더 심했었습니다. 욕하는 거는. 지롤 발광을 했었죠. 다른 개들 옆에 오면. 근데 지금 예, 가을이가 으르렁대는데도 해막해막 창이 엄마 진짜 신발 해막해막 웃고 꺼진 데도 있어요. 완전히 있어요. 달라졌어요. 오 찬탱 아 이뻐요. 완전 웃고 있어. 너는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 얼굴 좀 풀어 임마. 동물병원에서 피 검사를 했음에도 안 스트레스가 받는 정상으로 나오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해막견이 돼가지고. 아이 이뻐요. 이뻐라 찬탱. 너 옛날에 찬이 맞아? 욕쟁이. 욕쟁이 찬이 맞아? 너는 표정 좀 풀고 싶게야. 심지어 찬이 옛날 모습 보여. 예, 옛날보다 찬이가 더 심했죠, 얘보다. 네, 그 예. 찬이의 블랙한 머리, 블랙한 생명의 버전. 블랙한 머리. 제 여기 넘어져가지고 여기 까졌는데 예. 열심히 핥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웬일이야 했는데 딱지로 물어뜯더라고요. 딱지가 먹고 싶었니? 찬이가 완전히 다른 개가 됐습니다. 차분하게 지금 주인 앞에 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냥 편하게 쉬고요. 예, 저 태도 보십시오. 표정도 편안하고 성격이 완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불안해하고 예민해하고 초조해하고 화가 잔뜩 나 있는 맞아, 개였는데, 항상 화나 예, 있었죠. 화나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풀어져가지고 잠도 예. 예전에는 8시간, 예민해서 8시간만 잤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주말에 자고 있으면은 안 깨워요. 제가 잠깐 하면은 와서 보다가 다시 엎드려요. 예, 제가 다 무우탑니다. 예, 명문사학 출신 찬이, 찬입니다. 100가지 깨 까줘요 엄마한테. 옳지. 아이고 귀여워. 어떻게 이런 개가 됐을까? 근데 개들은 본능적으로 가족, 주인의 가족은 알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자주 보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은 원래 친화성이 되게 좋은, 개는 원래 친화성이 좋은 동물이에요. 포유류 중에서 가축화된 동물은 12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친화력이, 가축화된 동물 중에서 친화력이 좋은 게 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항상 원래는 성격 성품 자체가 경계하고 배척하는 마음보다는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지내려는 마음이 더 강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 종인데도 가축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가축화된 종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인간을 밀어내는 동물들이야. 소나 닭이나, 닭은 좀 도망다니, 포유류 아니니까. 말이나 양이나. 그런데 이제 그 사회화 과정에서, 어렸을 때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친화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못 키워주면은 예민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러는 거예요. 찬이도 버려지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길거리 떠들고 뭐 유기견처럼 생활하면서 다 적대적 환경으로 인식을 했었을 거예요. 예, 세상은. 되게 신기한 게 찬이가 제가 아는지 사람을 다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양평에서 만난 다른 견주분들이 찬이가 본인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제가 이제 찬이를 데리고 처음 저희 부모님 댁에 갔을 때 저희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막몸 비비면서. 그래요, 애교.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 저희 오빠가 처음 봤거든요, 찬이를. 네,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오빠도 보자마자 막 난리를 얘는 치고. 모든 게다 풀린 거예요. 이제 그 적대심, 적 경계심이,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 다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얘는 친화력이 커져가지고 다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개들도 자기 공간인 마찬가지고. 집에 들어와도 또 그렇죠. 네. 다른 낯선 사람이 들어와도 자기 공간이 그래. 얘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가을이는 그 반대예요, 지금. 옛날 가을이가 지금 얘가 옛날 상태, 맞아요. 산이 옛날 상태죠. 그런 것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금은
받아들이게 되고 친화력이 커지니까 이제는 낯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고 낯선 사람, 낯선 개들도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애가. 저개 만나면 되게 예, 좋아요. 좋아하죠. 바뀐 거예요. 옛날에 지랄하다가 막. 꼬리만 흔들 대신에 인사 못하게 하면 그때 지랄했어. 그러니까요.